새빨 장독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지금 한국은 구정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도 명절이 되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 부모님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 텐데요. 아무쪼록 코로나19 시대에 서로의 안부가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요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안의 복이 각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음지 안에 숨어 있었던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또 최근에는 영생교, 그리고 급진적 기독교 이런 단체들의 모습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경계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분명하게 복음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탁월함과 우월함입니다. 자,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과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거짓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단들로부터 경계하기 위하여 그가 가르친 교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히 정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을 빛 중에 빛,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시오, 지음받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졌고 사람이 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경고하면서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부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셨는가?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의인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 거듭난 인류,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인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부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귀를 멸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5절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자유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특히 프랑스,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죄를 짓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죽음은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내가 이마에 혹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혹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전이 되어 이것이 드러난 것일 수 있으니 전체를 촬영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질병이 언제 나를 덮칠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놓고 가게 합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죽음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빛나는 의복을 입는 것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을 대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민족의 죄를 고합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하셨던 그 역할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중세학자 안셀름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사람이 갚지 않는 한 그 빚은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빚을 졌음에도 그 빚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었다. 따라서 똑같은 인물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단일한 인격 안에 인성을 취하셔야 했다. 그는 본질상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가 없는 자가 갚을 수 있는 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해외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병원 가는 일이죠. 그래서 아는 의사가 있다면 정말 편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자동차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악의 땅에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들을 이 죄악의 땅에서 겪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의 땅이었는지 죄 없으신 주님을 죄 있다 하여 누명을 씌우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일에 집권자들과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 지치셨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셨기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결혼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셨던 분이 찢겨 나누어 지셨기에 그 분열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기에 배신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죽으셨기에 죽음의 고통을 아시고 이별의 아픔을 아시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이었기에 죄인의 마음을 아시며, 죄인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기에, 가난의 의미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겪으신 분이십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우리와 같이 왜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나의 슬픔과 나의 절망은 없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천사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돌보심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며 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격리 생활이 오래되면서 성도들과 또온 사회, 온 지구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이번 주에 있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도록,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